먼저 닭다리봉을 재워둘 양념을 만들 거예요. 올리브유 큰 숟갈로 4스푼. 그다음에 꿀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가 묻어 있을 때 꿀을 푸면 참 편리합니다. 이렇게 잘 떨어지죠, 꿀이. 이거는 퍼마그린이 몰래시스라고 이 석류즙을 아주 오랫동안 끓이면 이렇게 진득하게 변하겠죠.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설탕도 좀더 넣고 첨가제를 좀더 넣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뒤에 있는 걸 삽니다. 그 다음 시나몬가루 한 티스푼, 스모크드 파프리카 한 스푼 하고 반 정도 넣어요. 아주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. 케이엔페퍼 파우더가 없으면 맵고 굉장히 고운 가루예요. 그래서 인도에서는 카시미리 칠리라고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굉장히 곱게 갈은 매운 고춧가루 쓰면 될것 같아요. 굴려도 즙이 안 나오는 레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른 다음에 이렇게 푹푹푹 찔러줘요. 저희 요리에 우아함이란 없습니다. 중동 사람들은 신맛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수맥이라고 에리카 열매를 말려가지고 갈은 가루가 있거든요. 레몬즙은 액체로 돼 있잖아요. 가루라서 여기저기 뿌려먹기 좋아요. 꿀이랑 그 몰래시스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위스크로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.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거라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넣어서 짜냅니다. 그래서 다진 마늘 4~5개. 더 간이 잘 배게 한두번 정도 칼집을 내주세요. 한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. 조금 간이 좀 짱짱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한 티스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를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재워주시고요. 하룻밤 지내면 더 맛있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세요. 굳이 말하면 한 6스푼 정도? 소금을 넣으시면 간도 되고 그 수분기를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요. 맨 처음에 이렇게 중강불로 하다가 한 15에서 20분 정도 뭉근하게 해줄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를 넣고 더 끓여줍니다.